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두 개의 스마트폰을 비교해 볼 건데요. 왼쪽에는 갤럭시 S6 플래시 있고요. 오른쪽에는 갤럭시 S6 엣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폰을 지금 화면만 켜둔 상태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뭔가 앱을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안투투 벤치마크를 둘다 동시에 돌려서 발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개 동시에 앱을 실행시켜서 지금 부하를 걸고 있고요. 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쪽에 발열이 올라가는지 볼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이건 전면 부분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이따가 뒤집어서 후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지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지 볼 겁니다. 그좀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빛은 모두 차단한 상태로 측정을 했고요. 차단 상태였고, 그리고 화면에서 들어오는 빛도 반사되면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차단한 상태에서 지금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두 개의 온도를 지금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 개의 온도가 지금 점점점점 올라가서 지금 비슷해지고 있죠. 보면은 딱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부하를 걸자마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단 부분의 온도가 좀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미약하게라도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빛이 비쳐서, 그러니까 오작동한 거죠. 그런 부분에 빛이 들어와서 측정이 되었는데, 네, 이 윗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보면은 이 아래쪽 부분, 오른쪽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서 지금 발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부분 측정하는 부분의 삼각형 모양이 지금 오른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판 모양이 오른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래서 발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지금 부하를 주는 거는 안투투 벤치마크로 주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이거보다 온도가 좀 낮다고 볼수 있죠. 실제 사용해보니까 온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뭐 동상을 장시간 본다거나 웹쇼핑을 장시간 동안 한다거나 했을 때 후면에서 지금 아무래도 후면도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열이 확실히 좀 뜨겁네라고 잠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삼성 칩셋을 사용했고, 그리고 최적화도 생각보다는 잘돼 있어서 발열이 그렇게 이전작처럼 뭐 발열이 막 이전작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지만은 너무 온도 많이 올라간다거나 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손을 쥐기 불편할 느낌 정도로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름에 사용해 보는 느낌은 또 다를지 모르지만은 보통 사용할 때는 케이스를 분명 입혀서 사용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입혀서 사용할 때 생기는 발열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좀더 발열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팔레트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좀 났네요. 두 개만 막상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두개다 결과값이 나와버렸는데, 플래시 조금 더 성능이 좀 좋게 나왔네요. 네, 보면은 확실히 오른쪽 상단 부분, 네, 오른쪽 부분이 지금 발열 두개다 동시에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벤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돌려보죠. 제가 손이 나오니까 제 손이 보이죠? 다시 또 벤치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확실히 오른쪽 부분 온도 올라가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오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지금 중간에 빛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은 오른쪽 상단 부분 확실히 온도 올라가고, 지금 엣지보다는 플래시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보이는데 이거는 오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두 개를 비출 때 원래 정확하게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측정해야 되는데 좀더뭐
예를 들어서 뭐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중간 부분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바뀌어도 서로 온도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오차로 보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뒤집어서 제가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게 플래시입니다. 화면 뒤집고요. 엣지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중앙 부분에 놓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좀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보면은 오른쪽 부분이 지금 갤럭시 S6 엣지고요. 왼쪽 부분이 갤럭시 S6 플랫입니다. 보면은 확실히 그 왼쪽 상단 부분에 지금 카메라 부분 쪽 왼쪽 부분 이 부분 온도 높아지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플랫 같은 부분은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좀이 부분이 확실히 좀더 온도 더 높게 올라가고 있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래쪽 부분의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분포로 봤을 때는 두 개의 모양이 좀 다르네요. 지금 내부적으로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온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네, 두 개, 지금 온도 차이도 뭐이 정도, 지금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사실 한 3도 정도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실제 온도 정확히 측정하려면은 네,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은 열화상 카메라 측정한다거나 좀더 근접거리에서 아니면은 접촉식 온도계로 비교하는 게더 정확한데요. 근데 그거 외에 지금 측정한다고 쳤을 때 확실히 두 개의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럼 제가 이번에 서로 두 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왼쪽 부분이 지금 플래시고요. 오른쪽이 지금 엣지인데요. 두 개를 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그럼 좀더 정확하게 비교되겠죠. 이쪽으로 놓고요. 이걸 이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서로 모양을 바꿨으면 만약에 각도 때문에 잘못 측정된다면 좀 다르게 될 텐데요. 발열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이 플래시죠. 이쪽이 플래시고 왼쪽 부분이 지금 엣지인데요. 조금 각도를 변경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플래시 온도가 좀더 높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더 높게 나오죠. 온도 좀더 높게 나오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금 낮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더 벤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벤치에 돌리겠습니다. 프레임을 낮춰놨더니 지금 이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플래시 온도가 좀더 높게 나옵니다. 네. 두 개를 막상 비교해 보면은 플래시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네요. 네. 지점을 정해서 제가 지금 온도 가장 높은 부분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삭제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죠. 지금 보면 왼쪽에 지금 엣지가 있는데요. 엣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지금 39도 정도가 측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엣지가 아닌
플랫에서 지금 최고 온도를 보겠습니다. 플랫에서는 41도. 네, 온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 2도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지금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만 발열이 좀 적게 분포되고, 플랫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부분까지 겹쳐서 이렇게 조금 넓게 온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봐도 좀 차이가 나네요. 물론 지점을 측정해서 보면은 스팟 1 부분, 2, 3, 4, 5, 6 이렇게 놓고 보면은 1, 2, 3이 1, 2, 3 지금 34도, 33도, 30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엣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4, 5, 6 해당되는 36.3도, 32도, 30도 이게 지금 S6 플랫입니다. 오른쪽이 플랫이고 왼쪽이 엣지인데요. 온도를 보면은 뭐 엄청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은 좀 정리를 하면은 온도는 엣지보다는 플랫이 조금 더 높게 났고요. 뭐 1, 2도 정도 차이. 네, 거의 큰 차이 나지만은 그 정도 조금 더 차이가 나왔고 온도 분포도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온도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